이제 조금 레이저에 대해서 익숙해졌죠. 자, 굉장히 그 처음에 탄생에서부터 탄생하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옥동자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엄청난 레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아인슈타인인데 1917년 아인슈타인이 유도방출이란 이론이 생기면서 사실상 레이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레이저의 발명에도 크나큰 공헌을 한 거죠, 이론적으로. 자, 아까 빛은 물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데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자,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에너지를 주면 불이 타고 있다가 빛이 나옵니다, 그죠? 빛이 여러 개 나오는데 나오는 빛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저걸 우리가 자연 방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방법인데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어찌어찌해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빛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 똑같은 빛이 들이다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얘가 얼굴이 바뀌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여러 명이 와서 겁을 주니까 얘가 얼굴을 딱 앞면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빛이 나가게 됩니다. 자, 저게 유도 방출의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이상민 박사님께서 만든 건데 제가 조금 거기에다가 터치를 좀 했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심종희 교수님이 주신 건데 사실 흡수라는 것은 유도 방출이라는 것은 흡수의 카운터파트로서 반대 개념입니다. 저렇게 생각하면 사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저 개념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퀘이션에다가 이렇게 흡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스티뮬러스 에미션을 집어넣으면서 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처음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에너지가 주입된 거고 까만 게 없는 겁니다. 자, 빛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있는 것을 여기서 에너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세지고 줄이 두 개면 세진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만 데가 되면 다시 흡수가 되어버려가지고 다시 약해지고 또 두 개가 되면 더 세지고 여기서 좀 약해졌다가 다시 세지고 저렇게 되면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위쪽에 반짝거리는 게 더 많아야 되겠죠, 밑에 거보다. 그쵸, 빛을 내주는 놈이. 자, 그렇게 되면 나오는 빛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계속 더해져서 빛이 증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렇게 처음에 물질을 위에 반짝거리는 게 많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밀도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는 가만히 놔둬도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죠? 평소에 빛이 안 나는데. 자, 평소에 이게 만약에 아톰이라고 치면 이게 낮은 에너지 상태, 이게 높은 에너지 상태라고 보게 되면 처음에는 보통 모든 거의 모든 아톰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을 어찌어찌 해 가지고 위로 올려 주면은 저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흥분 상태, 여기 상태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빛을 넣어 주게 되면 이놈들이 빛을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서 증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중에 한 가지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이저가 뭐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밀도 반전하고 유도 방출의 이론이 되면은 레이저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안 되고서 수십 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저라는 말을 제대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레이저는 영어로 보면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인데 레이저랑은 광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지고 가면은 오늘 수업은 95점은 되는 겁니다. 레이저란 것은 광 증폭기다. 앞에서 맥스웰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평면파를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만들면 이론적으로 식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의 물리학의 무서움입니다. 이론적으로 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실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방출을 이용한 광 증폭기, 그게 줄여서 레이저 그래도 멋있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레이저를 다시 들여다보면, 자, 그럼 레이저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은 여기
바깥에 펌프하는 컬러 튜브가 있고 미러가 두 개가 있고 100% 95%가 있고 가운데 루비가 있고 빛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그림입니다. 예? 자, 이걸 한 번 더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개념으로 보면 이래요. 좀 어려워집니까? 아직까지 괜찮죠? 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이저 개념은 이렇습니다. 미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아주 평행하게 수직하게 딱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서 레이저 매질을 놓고 저기서 저거를 펌핑을 해가지고 빛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빛이 나오겠죠? 빛이 옆으로만 나옵니까? 아니겠죠. 그죠? 사방으로 다 나오겠죠? 처음에. 근데 재수가 없이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가려는데 못 가게 미러가 막고 있죠? 그럼 어떻게? 뱅뱅뱅뱅 해가지고 여기서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겠죠? 그러는 사이에 여기에 다른 놈이 만약에 익사이트가 돼 있는 애들이 있다면은 펌핑을 해줘가지고 다른 아톰이 또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포톤이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면서 밀도 반전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 같이 점점점점 이 빛이 세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세지도록 밀도 반전을 시켜주면 그럼 빛이 점점점 세집니다. 이 KBT는 처음에 나온 빛 중에서 일부를 KBT에 가둬두고 물론 굉장히 조금입니다. 보통 10만 분의 1 이 정도의 빛만 그 가운데 들어맞히게 되는 그걸 절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증폭을 시키는 그런 원리가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공진기와 펌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자 이거를 식으로 쓰면 광이득과 광손실이 같아지는 데서 레이저 발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그 빛의 단면을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레이저의 공진기가 빛의 파장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은 제일 낮은 모드를 쓰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빛을 좀 모으게 되면 그야말로 한 점에 타이트하게 보일 수가 있고 이 그림이 레이저 빛을 모았을 적에 형성되는 스팟의 점의 모습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매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대부분의 물질들도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잘 되는 물질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고체는 ND야그, NDYB야그, 타이사파이어, 루비, 반도체, 그 다음에 액체, 가스, 자유전자 등등 여러 가지에서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서로 다른 파장, 서로 다른 파워, 서로 다른 이거 라인위스, 선폭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매질을 써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엄청 큰 레이저. 이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로렌스 리버모의 라이트 이그니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레이저 퓨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레이저는 무지무지하게 작은 레이저도 있고요. 여기서 나온 레이저는 목적이 레이저 빔을 여러 개를 가지고 집속을 시켜가지고 조그만 레이저 퓨전 핵융합 타겟에다가 빛의 에너지와 프레셔로 이거를 핵융합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펄스로 만들어야 돼. 굉장히 짧은 순간에만 쫙 되게 해서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빛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만 빛이 나오게 하면 좋은데 자 보통 일반적인 빛들은 여기 레이저 포인트도 그렇지만 누르고 있으면 계속 켜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계속 켜 있지 않고 1초에 있는 거를 0.1초 만에 반짝반짝하게 하게 되면 엄청 밝은 빛이 나올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에너지를 압축을 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지만 순간적인 파워는 왕창 올라갈 수 있겠죠. 레이저를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패널에서 얘기하신 이상민 박사님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데 나중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 박사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경우에 픽 파워, 첨두 출력이 펄스로 만들면 굉장히 작은 에너지 가지고도 엄청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철판도 녹일 수가 있고 안과 수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짧은 걸 만들 수 있느냐? 자, 이게 1ms,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펨토세컨 해서 3승, 3승, 3승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은 정도의 1초에 저 정도. 아마 펜토 작가님은 찰나라고 하는 정도까지가 안 될까 싶은데요. 만약에 1줄, 여러분 1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정을 해가지고 1줄이라는 에너지를 펨토세칸 사이에 모을 수가 있으면 단위 시간에 나오는 에너지로는 엄청난 큰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파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파워를 얻었습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손전등, 라디오 방송국, 작은 마을 해가지고 12승와트, 15승와트 이렇게 되는데 10에 15승와트면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태양광 에너지의 합이 10에 15승와트가 됩니다. 근데 번개 같은 게 10에 12승와트 순간적으로 되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하게 되면 10에 15승와트 전 세계에 떨어진 빛의 광량이 순간적으로 한 점에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정도 에너지를 조그만 레이저 아주 조그맣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크게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파장 레이저를 만들게 되면. 자, 그러면 샌빛 이렇게 해서 펄스로 만들거나 또는 CW로 만들어가지고 연속발전해서 샌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 레이저 퓨전을 위한 로렌스 리버모어의 흑융합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죠? 저렇게 되는 걸 가지고 레이저 퓨전을 합니다. 자, 눌러주세요. 동영상인데요. 요새 쓰이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동영상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네요. 꺼주세요. 이게 동영상이 여러분들 안 계실 적엔 잘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동영상이 긴장하나 본데요. 저와 같이 이제 광섬유 레이저를 가지고 요새는 저 물질 공작 기계 가공, 쇠 가공 과제 레이저를 놨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고속버스 그저 옆에다가 간판이 붙어 있는데 레이저 가공합니다. 뭐 옛날에 뭐 노스에 팝니다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레이저 가공합니다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 공장이라든지 현대 자동차 같은 데서도 저걸 가지고 쇠 가공 같은 것들을 쫙 다 합니다. 되면 쫙쫙 날아갑니다. 자, 물론 저 눈 수술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점도 많이 빼죠 여러분들. 저도 한번 빼봤는데 이거 보니까 CO2 레이저 쓰고 약 레이저 쓰고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자, 눌러보세요. 요거는 레이저를 가지고 기판 가공을 합니다. IC 가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엄청 큰 걸 했는데 굉장히 파인하게 수 마이크론짜리 선들도 짝짝해서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쫙쫙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다음 눌러보세요.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눌러보세요. 이거 동영상입니다. 이건 잘 되면 좋겠는데 이거 회사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것도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아까 우리 연습할 땐 잘 됐는데. 저게 레이저로 그 표면에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차차차차 하면서. 그래서 반도체 칩 위에도 저걸 쓰고 우리나라에도 저거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광주과학원의 극초단 광양접임 연구실에서 이런 거대 파워 레이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똑똑한 빛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밑에 나오는 그림은 그 인터넷 네트워크의 전 세계적인 그 망을 도식화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기계가 똑똑해지면 사람은 좀 이상해집니다. 이게 좀비가 저러고 걸어다니죠.
얘는 휴대폰이 없나 봐요. 그죠? 안 됐죠? 이것도 뭐예요? 근데 더 심한 거는 이겁니다. 심지어는 키스하면서도 저렇게 휴대폰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것들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와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 레이저, 70년대 커닝글래스에서 파이버. 그래서 저 광섬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반도체 레이저는 알페로프, 아까 저랑 같이 사진 찍은 사람 카오. 이 사람은 반도체 레이저고 카오는 광섬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아까 큰 레이저 보여. 지금은 조그만 레이저를 보여줄 겁니다. 반도체 레이저는 무지무지하게 작습니다. 크기가 100마이크론. 100마이크론이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자르면 단면이 한 100마이크론 됩니다. 0.1mm. 그게 한 0.1mm. 그거 더 작은 레이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거는 더 작은 레이저입니다. 자, 이런 것 이렇게 작은 것 도대체 뭐 했으냐? 작은 놈이 맵다고 반도체 레이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정보통신혁명을 주도를 했고 이거는 거기다 전기만 흘리면 레이저가 됩니다. 앞에 거들은 펌핑을 다른 램프까지 하고 크고 그런데 이거는 100마이크론짜리 조그만 거면서 거기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거 레이저 아닙니까? 어? 이게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레이저 포인터도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매년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CD 플레이어, DVD, 그다음 레이저 프린터, 또 3차원 이미징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섬유가 되어지면서 초고속 광통신 정보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구조로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는 기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자르면은 결정판을 자르면 레이저가 됩니다. 이 경우에 거울은 30%만 반사돼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 레이저가 됩니다. 이거 만들기 굉장히 쉽죠.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광 정보 처리하는데 여러분들 저 CD 보면은 햇빛에 비춰보면 무지개 색깔 나면서 반짝반짝하죠.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이런 점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보면 0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1마이크론보다 작은 겁니다. 이런 점들을 짧고 길게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신호를 표시하는 거고 파장을 짧은 걸 쓰면 더 작게 만들어서 정보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하고 레이저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레이저를 가지고 레이저 프로젝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능한 게 카오라는 사람의 광섬유인데 여기 보면은 엄청 투명한 광섬유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타이틀이 Sand from Centuries Past. 샌드가 모래입니다. 지구상에 있어 왔던 모래 또 샌드 또 같은 발음인데 미래의 음성을 무지하게 빨리 보내준다. 이걸 타이틀 가지고 노벨상 그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초창기에는 광섬유가 결국 유리인데 유리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카오가 한 20dB 1kg은 한 100배 정도 줄어드는 정도의 파이버가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광섬유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저게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뉴욕의 맨홀에 더 이상 전화선을 집어넣을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로부터 100배가 더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100kg가 가더라도 빛의 세기가 100배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그 파이버 하나에다가 한 40기가, 기가는 10의 9승인데 이 정도의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를 하게 되면 전화 300만 통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TV 채널은 10만 TV 채널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제일 빠른 걸로 생각하죠? 휴대폰은 주파수가 1GHz밖에 안 됩니다. 빛의 주파수는 그거보다 100만 배가 더 커요. 그래서 빛으로 엄청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이 단 것 같지만 휴대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광섬유를 통한 백본에서 데이터가 쫙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웨이죠. 그러니까 하이웨이고 여러분들 휴대폰은
이거는 버스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그냥 걸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는 통신이 저 일반화되면서 전자의 시대에서 광자의 시대로 넘어온 세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 빛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반도체 레이저보다 더 작은 레이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랑도 좀 할 겸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989년에 만들어진 레이저인데 그 당시로는 가장 작은 레이저입니다. 제2세대 반도체 레이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크기가 여러분들 머리카락 단면을 잘라놓은 정도의 크기의 작은 레이저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놓은 겁니다. 자, 실험하다가 집이 없으면 개미 잡아가지고 집어넣고서 사진 찍어보면 전자의 미용석에 찍어놓고 보면 개미의 그 저 더듬이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것들이 레이저입니다. 그 중에 한 개를 보면은 더 키워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저 같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 무지하게 톱니바퀴가 있는 아래 위쪽이 거울이고 가운데가 레이저다. 빛을 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하게 작은 레이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게 여러분들 쓰는 레이저 마우스, 데이터 통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리가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나옵니다. 잘 보면 요게 접니다. 젊을 적의 모습인데 잘 안 보이죠? 자, 이걸 가지고 레이저 마우스도 만들고 핑거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라든지 전화 교환기라든지 이런 거 뒤쪽에 보면은 선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게 전부 다 광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하고 레이저하고 디텍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뒤에서 만들고, 이 컴퓨터는 일본 동경공대에 있는 스바메라는 컴퓨터인데 이 뒤에 있는 광섬유 길이만 다 해도 100km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저 데이터 통신하는데도 이미 빛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메가 재미있는 게 전력을 한 1 내지 2 메가와트를 먹어요. 자, 메가와트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죠? 저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본 동경공대 전체에서 쓰는 전력량의 10% 내지 20%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이 컴퓨터 한 대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유튜브 데이터 날리고 사진 찍어서 막 데이터 날리죠? 그거 공짜가 아닙니다. 다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트래픽, 컴퓨터 처리할 적에 매년 한 50% 정도의 증가율로 데이터 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2008년으로 볼 적에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컴퓨터 정보 처리 등에 쓰는 전력이 전체 전력에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다 합친 거에 1 내지 2%, 1.5% 정도 됩니다. 근데 매년 50%씩 늘어서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0번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배가 됩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력 다 써도 여러분들 유튜브 못 봅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뭔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작은 레이저를 저는 만들려고 해서 아주 작은 레이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들 거면 저게 처음에 메이저랑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럼 내가 메이저 하는 거네. 그래서 메이저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레이저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고대가 있는 박홍규 교수가 만들어서 사이언스에 냈던 페이퍼입니다. 아주 작은 레이저. 당시로는 가장 작은 레이저를 저희가 한번 만들었고요. 이게 레이징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불 끄고 저게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웃기죠? 저게 희미한 빛이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는 저거 보면서 만세 나 이제 졸업한다 그러면서 저거를 몇 년을 기다려서 빛이 나오는 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레이저고 과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암흑 속에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단순한 비디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얘기들이 됩니다. 처음에 레이저의 발견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저 친구도 처음 본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저는 계속 아직도 더 작은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작죠. 요거는 이제 구멍 하나가 빛의 반파장이니까 거의 빛의 파장 정도 되는 크기니까 이제 진짜 레이저라고 비슷한 모습이 됐습니다.